하여튼 우리 100점 맞은 효린에게. 아~ 효린이 형. 뭔가 집에서 따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나서요. 이거 끼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? 그래. 우리 아, 저 이거 JYP 어렸을 때 있었을 때 이 동작을 배웠어요. 배웠구나. 이렇게 이렇게 하는. 급한 선곡이었네요. 그렇죠. 네. 우리 효린이. 정말. 아 왜요? 항상 민효린 하면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가 있죠. 뭐예요? 이젠 떳떳이 배우 민효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독립된 효린을 위해. 아, 굉장히 덥다 했어요. 태양이 정말 따라와가지고. 그러니까 진짜 세다. 나 눈코입 나올 줄 알았지. 아, 저도 그 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. 꼭 피해야 하나요? 아, 피할 필요는 없지만. 그 좋은 태양을. 이게 마지막 집이 제일 아니, 아니. 이제 우리 집에서 꺼졌으면 좋겠다. 우리 집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. 진짜 센 거로. 그러면 지금 현 남친 말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. 없다. 없다. 없겠지. 없겠지 설마. 없다. 없겠지. 없겠지 설마. 없겠지. 아. 드라마 이름이 태양의 후예예요. 이 근처에서 일 끝나면 너희들 좀 자고 갈게. 아, 언니 무슨 일이야? 그지? 네. 아 괜찮네. 전화하고 와.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진짜 자주 와. 아 언니 왜? 진짜 자주 오셔도 돼요. 여자 끼리도 아무 때나 오면 어때? 왜 전화하고 그래? 손님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 무슨 소리야? 아, 없어요. 거기도 집이 있는데. 아니. 요거 요거 걸려졌어. 그럼요. 우리끼리인데 뭐. 야, 너 부케를 누가 받아? 그건 낚아채는 사람이 인자 아닌가? 아, 미란이 그럼 언니 낚아채면 언니 깎아다 하지. 효린이가 받아야지. 네, 효린이가 받아. 야, 그게 뭐야? 병을 쓰는 거 뭐야? 민망해서 그런 거야? 네, 얘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애가 말이 없어져. 아, 그럼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최근 1년 동안 남자랑 키스해본 적 있는 사람 접어. 뭐라고? 1년 동안? 1년 안에 1년. 아, 저 효린이 거짓말해. 1년 동안 키스한대. 언니, 아이, 그치. 나 진짜 이래. 진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. 아니, 뽀뽀. 제시, 제시 접어. 제시 접었어. 제시 접었어. 야, 범죄냐 그게? 이제 내가 몇 차례지? 언니 저한테만 얘기해봐. 아니 아니 아니. 나 설문지 진짜 못해.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스킨십을 잘하는 편이다. 스킨십을 잘하는 편이다. 잠깐만 이거 나가요? 우리 엄마 봐. 우리 아빠도 맨날 아니, 보는데. 아빠 엄마 이거 봐. 나 우리는 친정 시댁 뭐 다 보는데. 아니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? 그 남자 친구가 언니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. 아 정말. 그냥 내가.